안녕하세요, 리눔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일본에 와 있는데요. 저번 주에 후지필름 X서밋 도쿄 2024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지금 다시 오사카로 왔습니다. 어제 오사카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오사카로 왔는데요. 완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어찌저찌 완주했고요. 지금은 이제 남은 이틀 동안 교토 쪽에서 더 머무를 생각인데요. 이틀 동안 머무르는 동안 이 X106로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고 그 사용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100 시리즈가 일상을 담아내는 데는 최고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워낙 찍기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좋은 곳들,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주로 리얼라 에이스로 담아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요번에 출시된 필름 시뮬레이션이기도 하고 리얼라 에이스의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교토에 와 있는데요. 어제는 나라공원에서 인사를 드렸고 오늘은 지금 교토에 와 있습니다. 교토에서 이틀 더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요. 교토에 머무는 이틀 동안 이 X106를 가지고 사용기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좀 부지런을 떨었어요. 러닝도 빨리 하고 사진을 찍으러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날씨 오기에답게 지금 교토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도 놀러 왔는데 찍어야지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포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일단 다시 재정비 좀 하고 이따가 비가 좀 그치면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X106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받게 되실 텐데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제 느낌을 그리고 제가 사용한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느낀 X106의 장점 첫 번째는 최고의 휴대성입니다. X100 시리즈는 원래 휴대성으로 유명한 카메라죠. 여행 및 데일리 최고의 카메라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카메라 중 하나인데요. 저도 X100T, F, V까지 사용하면서 일상 및 데일리에서는 거의 X100 시리즈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번 X106 또한 기존의 시리즈들과는 다르지 않은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나 두께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 좋은 카메라입니다. X106의 무게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제외하면 471g 정도고요. 배터리와 메모리를 장착했을 때는 521g입니다. 521g 정도면 아이폰 프로맥스 두 개 정도 무게거든요. 제가 요즘 일하면서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렌즈와 카메라 포함하면 2kg 정도 되기 때문에 뭐 X106 무게 정도는 들고 다닐 만한 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5세대 바디다운 정확하고 빠른 AF입니다. X106는 5세대 바디답게 정확하고 빠른 AF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후지필름 바디들을 사용했던 저에게는 이번 X106의 AF 시스템은 아주 신세계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빠른 트래킹과 AF 성능으로 인해서 여행하는 동안 아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X106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AI 피사체 추적 기능으로 인해서 새나 차 등을 빠르게 트래킹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슴의 눈을 빠르게 잡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움직임이 많은 동물들도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인물 또한 움직임이 많은 피사체를 촬영하기 어려웠던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정확하게 인물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AF 성능이 향상된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동영상 기능의 강화입니다. 제가 가장 기다렸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동영상 기능의 강화인데요. X100 시리즈로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이전 세대들의 바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들의 바디들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도 없었고 영상적으로 더 좋은 후지필름의 바디들도 있었기 때문에 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담는 사진 용도로 가장 적합한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X106에서는 1.2K 30프레임 422 10비트 내장 녹화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바디에서 이 정도 영상 기능을 제공하는 바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에서 이 정도 영상 기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X106는 데일리 카메라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카메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시대에서 이 정도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동영상 성능을 가진 카메라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지 필름의 가장 큰 장점인 필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요. 필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으면 굳이 색 보정을 하지 않아도 멋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도 굳이 로그를 사용하지 않고도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영상을 찍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본 여행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X1006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여행지에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그 순간을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X1006의 영상 기능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바디에서 F로그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후반 색보정 작업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바디 내장 손떨방 탑재입니다. 드디어 X100 시리즈에도 바디 내장 손떨방이 탑재되었습니다. 기존의 X100 시리즈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을 모두 개선하여 완벽한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X1006는 6스탑의 바디 내장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며 사진과 영상 촬영 시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패닝샷이나 슬로우 셔터샷을 즐겨 찍거든요. 근데 이제 손떨림 방지가 없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셔터샷을 찍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X1006는 바디 내장 손떨방을 지원하기 때문에 패닝샷이나 장노출 사진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내장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영상 촬영 시의 쾌적함이 몇 배는 더 향상되었습니다. 굳이 삼각대를 놓지 않고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여행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을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리얼라에이스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후지필름은 새로운 바디를 출시할 때마다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 또한 같이 출시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신제품 바디와 함께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인 리얼라에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리얼라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X1006 전에 GFX1002가 출시되면서 먼저 공개되었는데요. GFX 바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없는 바디다 보니까 리얼라에이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X1006에 리얼라에이스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후속으로 공개될 펌웨어 업데이트에서는 5세대 바디들에도 리얼라에이스 필름 시뮬레이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은 모두 리얼라 에이스로 촬영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클래식 크롬 이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름 시뮬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클래식 네가티브나 이터나 같은 것에 크게 만족하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잘 사용하긴 했지만 많이 쓰지 않는 필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얼라 에이스를 사용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했거든요. 사실 제 사진을 조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필름 룩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정할 때도 필름 사진처럼 보정을 하는 편이고 그런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리얼라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린은 조금 죽이고 레드나 화이트 같은 특정 색들을 과하지 않게 강조하면서 매력적으로 사진을 뽑아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비아 같은 스탠다드 필름 시뮬레이션 같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필름 룩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리얼라 에이스로 촬영한 후에 여기에 입맛에 맞게 그레인을 좀 더 추가하거나 특정 색들을 강조하는 보정을 하면 더욱 필름 사진 같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장점은 높은 해상도입니다. X100 시리즈는 작은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높은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유명했는데요. 이번에 X1006는 그 부분을 더 뛰어넘어서 높은 이미지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1006는 4020만 화소의 이면 조사형 센서를 가진 X프로세서 5세대 센서를 탑재하였고요. ISO 125의 상용감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X100 시리즈는 디지털 줌을 지원하였는데요. 저는 X100 시리즈의 디지털 줌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해상력의 손상도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X1006 같은 경우에는 4020만 화소를 가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디지털 줌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어도 화질에 손상 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해상도 향상까지 마침표를 찍으며 X1006는 완성형 하이브리드 컴팩트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리뷰를 마치면서 솔직히 단점을 찾기는 힘든 카메라라고 느꼈어요. 이번 X100 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장점 이외에도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출시가가 209만원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오히려 글로벌보다 싸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높은 가격을 예상했던 유저들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카메라가 209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막상 안을 뜯어서 사용해보고 성능을 보면 이 가격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작은 바디 안에 높은 해상도, 바디 내장 손떨방, 그리고 고화질의 영상, 매력적인 필름 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무게까지 잡은 카메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미 X100 6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후지필름 카메라 구매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구매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